내는 듯 하다가 일단 키핑을 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아시아가 탁월합니다. 발바닥으로 한번 쓸고 들어오는군요. 머리 걸리 한번 때려보는데요. 크로스바 약간 넘어갑니다. 골문이 비어있는 거 보고 그대로 한번 겨냥해봤습니다. 저런 게 이제 시야잖아요. 딱 한 명 제쳐놓고 비어있는 거 보고 정확하게 때리는데요. 네. 오지은이 걷어낸 공. 바깥으로 나갈 뻔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이 아래쪽으로 굴러떨어지면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제 아마 감독이 있다고 한다면 오지은 선수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도 길게 넘어왔지만 후방에서 막아냅니다. 자, 노우진. 자, 반대편에 박정철 받지만 끌어냅니다. 자,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서 슈팅. 좋았는데요. 하지만 그대로 벗어납니다. 이게 사실 고지대 거의 4000m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확실히 네팔 선수들이 가볍네요. 네. 노우진도 상당히 기술이 좋습니다. 발바닥 트래핑 뺏깁니다. 박정철입니다. 박정철 기회 흘려주고요. 하지만 공 가져갑니다. 고팔보라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박정철 슛. 네, 안정환이 문 앞에서 막아냅니다. 여유가 있는 안정환. 자, 바로 연결해주고요. 기회입니다. 슛. 약간 헛발질. 다시 한번 뒤쪽에서 내려나갑니다. 안정환 선수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골키퍼 보죠. 수비하죠. 또 미드필더로서 공격 지원도 해주죠. 그렇습니다. 드로잉. 안정환을 보면서 그대로 던져주기. 자, 안정환 잡았는데요. 기회입니다. 왼발 슛. 오른발입니다. 선제골. 안정환 선수 역시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분절됐네요. 네. 지금 안정환 선수가 너무나 잘 잡아놨어요. 야, 이 던지기 이후에 키핑도 좋았고 왼발로 그대로 때리면서 자신의 선수를 살짝 이용했습니다. 살짝 맞고 들어갑니다. 네, 뭐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네요. 네. 전체적으로 좀 밀어붙였잖아요, 노우진 팀이. 네. 근데 이렇게 실점을 해주게 되면 힘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무진 팀 선수 플랭! 아, 킥오프 이후에 바로 한번 때려봤는데 얌체지시죠? 네. 규정상은 문제 없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그대로 막아냈습니다. 뒤쪽부터 풀고 가는 정환 팀. 자, 오지은의 킥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공격 전개합니다. 자, 측면 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노우진이 막아냅니다. 자, 공 뺏어내고. 자, 노우진이에요. 안정환과 1대1. 졌습니다. 막아내는 안정환. 어우, 몸싸움이 살아있어요, 안정환. 네. 네. 몸을 상당히 잘 이용하네요. 자, 그래도 계속해서 노우진 쪽으로 패스가 공급이 됩니다. 안정환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박정철 기회입니다. 박정철 슛! 오! 네, 옆을 통과해버립니다. 네, 주심에게 항의를 해봅니다만 카드 줘야죠. 네, 카드 줘야 됩니다. 주심에게 저렇게 가슴으로 미는 듯한 그런 항의를 하게 되면은 쫓겨날 수가 있는데요. 격렬한 항의를 했습니다만 골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자, 여전히 1대5로 앞서고 있는 정환팀. 자, 박정철 공 뺏어내고 로빙 패스. 노우진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박정철 기회. 자, 1대2였네요. 박정철 그대로 슛. 자, 1대2였네요. 박정철 그대로 슛. 하지만 안정환이 가볍게 막아냅니다. 네, 별로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안정환 선수입니다. 네. 오늘 뭐 공격수가 아니라 거의 뭐 야신 골키퍼 모드입니다. 네. 전반 종료. 전반 종료. 자,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벌써 7분이 흘러갔습니다. 아이고.
안 흘려. 안 흘려. 안 흘려. 아유, 좋겠다.